해야지. 일어나.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잠자가 터지겠어. 잠자가 터지겠구나. 이런 양치해. 이거 Whoa!
밥 먹고 있구나. 아이고 깜짝이야. 아, 놀라게 해서 미안해. 아이, 내가 조심했어야 되는데. 놀라긴요. 저는 용감한 고양이라 하나도 놀라지 않는답니다. 아 그래? 알겠어. 그런데 왜 숨어 있는 거야? 무서워? 무섭다뇨. 저는 용감한 고양이이요. 그렇다면 용감 무쌍한 고양이를 보여드리도록 하요. 원래는 잘 올라갔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산이놀이를 보여드리죠. 그런데 여름이는 샤워기 소리만 나면 달려온답니다. 아, 한번 보실래요? 자, 이렇게 샤워기를 틀어놓고. 이상하다. 어디에선가 내가 좋아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용감한 고양이를 부르는 소리. 그렇다면 이 용감한 고양이가 출동하지. 역시 샤워기가 들어져 있었군. 이 샤워기 소리 너무 좋아. 왜냐면 나는 용감한 고양이라 물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신기하다. 물 흐르는 거 너무 신기해. 한 맛도 보고. 신기한데. 물에 흠뻑 젖었는데. 원래 고양이는 물 싫어하는 거 아니었어? 물을 싫어한다니요. 이렇게 저는 물을 좋아하는 용감 무쌍 고양이라고요. 드디어 보시죠. 일단 그루밍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세슈 세슈. 고양이 세슈 세슈. 시원해. 좋다. 고양이가 그루밍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네요. 잠깐,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이럴 때는 또 출동하는 게 인지상정. 용감한 고양이라면 당연히 출동해. 아니 이럴 수가. 겨울이 누나잖아. 저리가. 헤헤, 나 무섭지. 나는 아주 용맹하고 무서운 고양이야. 야, 겨울이한테 왜 그래? 그냥 한번 해봤어요. 야, 너 누나한테 자꾸 그럴 거야? 아니, 저기 또 겨울이 누나가 있고. 겨울이 누나, 나랑 한번 싸워볼래? 아, 싸우게 뭘 싸워. 귀찮아 죽겠구만. 나랑 싸우자. 내 용감한 고양이의 냥냥 번치를 보여주겠어. 아, 정말 간지러운데. 귀찮아. 저리 좀 가. 누나, 나 오늘 용감한 고양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아 귀찮다고. 아이 정말 나 저리 갈래 그냥. 누나. 용감한 고양인데. 아이 정말 여름이 귀찮아요. 여름이를 또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냉장고 문 열기. 짜잔. 아니 이 소리는 냉장고 소리. 그렇다면 맘마 뜯대요. 간식 뜯대요. 배고파요. 맘마 뜯대요. 아 귀여워. 배고파요. 냉장고 문돌이 나야 맛있는 거 주는 거 아니었어요? 알겠어. 그럼 밥 줄게. 용감한 고양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맘마도 열심히 먹어야 된다고요. 빨리 줘. 빨리 잘 들을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여기 있다. 나 드세요. 나 밥 먹어야 돼요. 제발요. 나 용감한 고양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 그럼 앉아야지 주지. 앉아. 기다려. 자존심은 상하지만 일단 앉아야지. 맘마를 먹으려면 기다려야 된다. 맛있겠다. 역시 맘마를 먹으니까 용감 에너지가 올라오는 거군. 귀여운 발. 만지지 마세요. 맛있죠. 맛있죠. 용맹함이 올라오고 있다. 어때요? 저 용감한 고양이 맞는 거 같죠? 그런 거 같아 여름아. 맛있어? 아이 잘 먹었다. 이제 다 먹었으면 세수해야 돼요. 고양이 세수. 고양이 세수. 시원해. 잘 먹었다. 이번에는 용감한 고양이가 되기 위해서 살짝 졸아야 됩니다. 졸려. 용맹한 고양이의 엉덩이가 너무 귀여운데? 엉덩이 만지지 마세요. 졸려. 이번엔 뭐 하는 거야? 용맹한 고양이가 되기 위해서 TV를 봐야 됩니다. 아니 왜 용맹한 고양이가 되는데 TV를 보는 건데? TV 속에 용맹한 고양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나오기 때문이죠. 만지지 마세요. 귀여운 발. 귀여운 발 아니에요. 용맹한 발이에요. 저는 TV를 볼 겁니다. TV 재밌죠. 왜요? TV 볼 거예요. 만지지 마요. 만지지 마요. 만지지 마요. 진짜 귀찮게. 에이 나랑 놀자.
안 돼요. 저는 용맹한 고양이가 되기 위해서 TV를 볼 겁니다. 이제 카메라를 꺼주세요. 아이, 나랑 놀자. 안 됩니다. 전 TV를 볼 겁니다. 아이, 정말 귀찮게. 자꾸 그러면 냥냥 펀치 맞을 거예요. 알았어. 그럼 안녕. 애니한 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